B&I 코리아 팟캐스트 348회 일자리 소멸 AI 시대에 대비하는 법.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예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네. 그 지난해부터 이제 챗 GPT 그러니까 뭐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우리의 이런 비전도 B&I 코리아의 비전도 그 AI에게 물어봐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이것도 결정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연초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이제 챗 GPT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대화를 해봤어요. 요청도 해보고. 네. 너무 무섭던데요. 무섭죠. 어떤 거 해보셨어요? 어떤 대화 해보셨어요? 아, 뭐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뭐 그런 슬로건 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뭐와 뭐의 차이점이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윤혜경. 근데 사람 정보는 아직 주지는 않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게 너무 저는 만약에 이 GPT가 얘가 AI가 아... 정보를 다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을 텐데. 그렇네. 근데 정보를 주진 않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거는 뭐 버전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료 버전이 아직 아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 그런 있을 게 있을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무서운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포스터 만들어줘. 특히나 이제 챕터에서는 그런 BCD 포스터 이런 의미의 이런 행사야 포스터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너무 멋진 포스터들이 몇 초 안에 막 나와서 그걸 사용하고 맞아요. 이 디자이너들은 어떡해요?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카피라이터들 네 그게 저라고 안전할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되게 제가 그 양양에 갔었는데 양양에서 거기 어디 거기 또 휴휴암 센터라고 휴휴암 쉼터라고 제가 잘 가는 이렇게 얘기해드렸다가 만나면 안 되는데 거기 되게 맛집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에 한 중년 한 5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하고 여성분 세 분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아마 학계 쪽에 있었던 분들인가 봐요. 그 남성분이 학자들이 책을 모아서 내는 거를 챗GPT AI를 이용해서 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영어 번역하고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됐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아 이제 한국에서 그냥 영부 좀 똘똘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번역으로 알바하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 없겠다 이제. 그 이제 남는 일자리는 저 정도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책 해외에 있는 책들 번역해가지고 내는 책들 중에서도 저도 보면 도대체 이걸 이해가 안 가는데 해서 원문을 보면 엉뚱하게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초벌 번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작곡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뭐 제가 그 챗GPT 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 동화를 쓰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언젠간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참나. 어떻게? 대략적인 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연말에 사우나에 가가지고. 걔 물에 담그고 있다가 심심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아, 나 이런 걸로 영어 동화를 쓸 건데 너 이제 영어 동화를 동화를 쓰는 전문가다.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써봐. 나왔는데 네. 너무 그럴듯한 거야. 제가 대략적인 흐름을 알려줬죠. 네. 나왔는데 그냥 되게 일반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서 야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캐릭터에 이름이 없잖냐. 알아서 이름을 붙여줬어. 근데 되게 괜찮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들어요 그 이름이. 네,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어머. 이 초벌구이가 뭐 한 50%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완료만 하면 돼요 제가. 아직 완료 안 하셨군요. 완료는 아직 안 했고 네. 뭐 올해 책 출간할 예정이긴 한데. 와 영어 동화를요? 영어 동화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여러 그 대표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없어질 일자리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걸로 인해서 새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대비해요? 일자리 이거 어떻게 대비해요?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같이 미팅하던 분들하고 네. 얘한테 정보를 많이 주지 말자. 얘가 우리가 자꾸 물어보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얘가 공부를 더 많이 한다. 네, 네, 알려주지 네. 말자. 우리 물어보지 네. 말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근데 너무 우스갯소리긴 그, 하지만 너무 그런 걸 두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뭐라 그래요 또 부질없는 짓이라고 부릅니다. 부질없는 짓. 하지만 그 정보 주면 안 돼. 우리끼리 약속하고 헤어졌잖아. 그건 마치 네. 제가 일자리 소멸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 고속도로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불러요? 찍 하고 나가면 그 통행료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분들 일자리가 네.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그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 하이웨이 하이패스. 어? 하이패스. 아.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안 달았어요. 저분들 일자리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부질없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부질없는 짓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카피라이팅이라든가 이런저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 컨설팅 회사라든가 이런데 주니어 애널리스트 그냥 네. 경험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대비는 알아서들 하시고 네. 저는 약간 좀 더 희망적인 거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뭐냐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작년 내내 AI 때문에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어찌 보면 AI 때문에 사라질 수 있겠다. 아, 어떤 의미인 거죠? 되게 희망적인 얘기예요. 네.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그 딴 애들하고 격차를 좀 벌일 수는 있어. 하지만 AI만큼 잘할 수는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네. 도찐 개찐이에요? 도낀 개찐이야? 도낀 개찐이라고 왜 그걸 도낀이라고 해요?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경쟁 우위를 딴 인간하고 점해야 되겠다가 네.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는 협력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럼 일은 AI가 하고 그럼 AI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네. 그 사용자 내지는 국가별로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해가지고 네. 법 제도를 고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는 노는 거 열심히 하면 되겠다. 서로 되게 희망적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하면 되겠다. 네, 네, 네. 뭔가 영어 동화도 쓰신다 그러고 아끼고 네.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되게 로맨티시스트 같은. 아니 이게 되게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대비 일자리가 만들어진 더 비슷한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네, 그렇죠. 산업혁명 때도 그랬다.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구라예요. 네, 네. 저는 이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 석학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제가 B&I를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미국의 저명한 석학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자동화, 기계화, 자동화, 뭐 빅데이터, AI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들이 사라지는데 돈 벌 군용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뭔가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레이 달리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들, 그리고 구글의 CEO 이런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뭐 결국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이 사람이 되게 뭐 결국은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번 구글에 저희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AI에 관련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60 60 minutes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일자리들이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자기도 되게 비관적인 얘기는 못 하죠.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시기를 돌파하는 인류사적인 새로운 가능성이 AI 때문에 열린다고 봐요. 예, 그렇게 열린다고 볼때그 열리는 거에 핵심이 무엇이 될 것이냐? 서로 협력하는 인류가 재탄생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의 중심이 뭐가 있을까? 저는 비엔나의 멤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돌고 돌아 비엔나이냐 또?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우리는 수 기승전 있지만. 비엔나이니까. 그렇죠. 협력하면 또 비엔나이지. 근데 비엔나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버스 게인의 철학. 다른 사람을 먼저 아껴주고 풍요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소멸의 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조만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해놓고 그 에피소드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에피소드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AI 시대가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고맙습니다. 오늘 희망을 가지고 팟캐스트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희망찬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